정수석 이사님은 한성대학교 교수님으로서 현재 한국 인물사회 분야의 계약자이시고요. 시인으로서 SBC 시사방송 요원이십니다. 태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빛을 내줍니다. 바다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전부 받아들입니다. 혼인은 비익조가 되고 열리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태양처럼 바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제는 득 보려 하지 말고 덕되게 살아야 합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혼주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한 가정 헌법 제1조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행복 바이러스의 산실입니다. 관심과 배려로서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날마다 서로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고 아픔과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위하고 아끼며 좋은 점과 장점만을 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 노벨 가정상을 수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장 환경이 달랐던 문화 차이를 극복하며 둘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행복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도 경영관리를 해야 합니다. 신혼여행길에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 한 명의 대학교 졸업까지의 양육비로 38,900만원이 필요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가정경제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의 대통령으로서, CEO로서 가게의 흑자 경영을 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것이 가정경영의 첫 번째 덕목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효심도 중요하지만 효행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부로서 자녀도 능력껏 낳아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로서 감동을 선물하며 웃음꽃이 만발하는 가정 경영으로 낙원의 보금자리를 이루기 바랍니다. 셋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에서 제1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국경 없는 세계를 넘어 우주를 바라보며 항시 책을 가까이 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모두가 원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인물로서 이 사회와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례사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으로 행복의 셈이 마르지 않고 가정도 경영관리를 하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산다는 것은 행복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같이 바라보며 그 사람과 함께 소풍 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혼주님과 내빈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신휴정 시인의 시 사람과 사랑을 전합니다. 사람과 사랑은 꽃길로만 옷이 없어서 사람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은 사람을 원한다. 사람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나의 사랑이다. 줄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